안녕하세요. 설명회를 다니면요, 이렇게 제가 인사를 하면 박수를 쳐주시면 되게 열심히 하고요. 저도 자료 하나 주실래요? 죄송하지만 자료 하나 좀 받아주세요. 오늘 설명회의 목적은 여기 혹시 스카이 학종으로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네. 그러면 이제 스카이 학종은 지우고, 자, 이제 논술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받으신 자료 보시면, 입시 요강이 언제 확정됐냐면, 요맘때, 딱 4월 말에 입시 요강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요 입시 요강 가지고 지금 현재 고3들이 시험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작년 4월 달쯤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학생들을 뽑겠다 하고 입시 계획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전형을 확정하는 것이 지금 4월 말에 확정을 해서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다 각 학교마다 입시 요강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한 안내인데 한 페이지 넘기시면 이쪽에 보세요. 일단 대학 입학 전형 일정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수시, 두 번째 줄에 있는 게 정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수시는 6번 원서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시는 3번 쓸 수 있습니다. 거기서 수시 학생부 기준일 보면 8월 31일이라고 되어 있죠. 8월 31일 되어 있는데 그날까지 학생부에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시 전형을 진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게 중요한 건 9월 6일입니다. 9월 6일 보세요. 수시 모집 원서 접수,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9월 4일이 모평 치는 날입니다. 9월 4일 날 모평을 보면 그 결과는 100분이나 자세한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 한참 뒤에 나오죠. 9월 말경에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원서 쓰기는 불가능하죠. 자, 그럼 이제 우리 9월 달에 원서 쓰는 기준은 뭐가 될까요? 6평이 됩니다. 6평. 6평을 6월 4일 날 볼 텐데, 그럼 6평을 치고 그 6월 말경에 결과가 나오면 그걸 베이스로 해서 원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6평은 무엇을 하는 기준이 될까요? 무엇을 하는 기준이 될까요? 정시로 어떤 대학을 갈 것인가, 어떤 대학 정도를 갈 수준이 되는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그 다음에 수시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통과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척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입시의 기준은 몇 평이다? 9평이 아니고 6평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6평 얼마 남았죠? 한 40일 남았나요? 네,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입시는 언제부터 시작이다? 입시는 고3. 고3이 되는 3월 달부터 스타트가 아니죠. 언제죠? 2학년? 이맘때죠. 2학년. 2학년 이맘때부터 입시가 스타트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앉아서 입시를 계획을 세우고 있다. 끝난 겁니다. 그죠? 끝난 거예요. 이 끝난 걸 어떻게 뒤집어 엎을 것인가? 그걸 이제 고민해야 됩니다. 끝난 걸 어떻게 뒤집어 엎을 것인가? 자, 우리 지금 이제 4월 말입니다. 이제 5월이 시작됩니다. 6, 7, 8, 9, 10, 11월입니다. 이때 수능을 보는데 9평은 가채점이란 걸 하지만 이 가채점을 가지고 수능에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채점 한 결과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 채점을 잘 합니다. 잘 한다는 뜻은 실제보다 높여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나오면 마킹을 잘못했나 봐, 이런 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건 6평입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그냥 6평을 가지고 그냥 보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3월 달에 모의고사 봤죠, 그죠? 교육청 모의고사 봤는데 거기서 국, 수, 영, 탐 이렇게 해서 뭐 수능 등급 나왔을 겁니다. 수능 등급 나왔을 텐데 이 수능 등급은 잘 봤겠죠, 그죠? 이 학생이 받은 지금 A라는 학생이 수능 등급을 3월 달에 받았다. 그러면 그 학생이 받은 인생 최고의 점수입니다. 인생 최고의 등급입니다.
왜냐면 3월 달에 누가 봐요? 고3이 100% 봅니다. 고3이 100% 봐요. 이제 6평 때는 이제 고3 말고도 들어오는 애들 있죠. 누구죠? 재수생이 들어옵니다. 자, 재수생이 몇 프로 들어와요? 약 11% 정도 들어옵니다. 11%. 자, 그런데 이제 9평 때는 누가 들어와요? 그냥 재수생들이 여전히 봐요. 고3들이 보고 재수생 11% 봅니다. 조금 많아져서 12% 정도 될 겁니다. 나머지가 고3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능 때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 재수생은 누굴 말할까요? 2월 달부터 재수학원에 있는 학생들을 말합니다. 2월 달부터 재수학원에 있던 학생들. 그럼 11월 달에는 이 재수학원에 있던 학생들 말고 이제 막 강남 대성, 그 다음에 강남 메가, 그리고 러셀, 여기 있는 재수생들 말고 또 다른 애들이 있죠. 뭐라고 부르죠? 예, 반수생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들어옵니다. 얘네들이 몇 프로 들어와요? 11%, 나머지 고3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3들은 6평 때 받는 점수는 점수가 떨어질 겁니다. 얼만큼 떨어지느냐? 그냥 참혹하게 떨어집니다. 여기 재수생들은 작년에 그걸 경험한 애들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해서 옵니다. 그래서 밀리게 돼 있어요. 물론 6평 때, 9평 때, 심지어 수능 때도 점수가 안 떨어지고 등급이 유지되는 애들이 있어요. 7, 8, 9등급은 유지합니다. 굳세게 유지합니다. 그럼 얼만큼 떨어지느냐? 수학이 1등급인 학생이 있죠. 3월 달에 수학이 1등급이었습니다. 수능을 봤는데 1등급을 유지하는 비율은 몇 프로? 50%입니다. 그럼 절반은 등급이 떨어져요. 그래서 뭘 가지고 기준을 하냐면 수능 등급이 아닌 백분위를 보세요. 자, 이제부터 백분위를 봅니다. 백분위를 보면 99, 자, 100%가 있죠. 100%, 99%, 98, 97, 96. 96이 여기까지가 1등급입니다. 그럼 고3이 3월 달에 봤는데 자기가 97%의 수학이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수능 치면, 이 친구가 수능 치면 1등급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요? 2등급 되겠어요? 맞아요. 얘는 2등급 돼요. 2등급. 심지어 3등급. 심지어 4등급까지 나와요. 실제 데이터가 4등급까지 나와요. 그래서 지금 고3은 자기 3월 달에 받은 점수는 자기 인생 최고의 점수라고 그냥 판단해야 됩니다. 그럼 재수생은? 재수생들은 이제 6평 때 들어오기 시작하죠? 9평 때 들어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문제죠. 얘네들이 누구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스카이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가 있습니다. 스카이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 어디죠? 성균관대학교. 명문학교입니다. 스카이를 가장 많이 보내는 명문학교입니다. 자, 그런데 올해 드디어 연대가 불질렀습니다. 더 불지른 게 뭐냐? 자, 연대 논술에서 수능 체제를 없앴어요. 그럼 연대 논술에서 뭐도 없냐? 내신 또 안 봐요. 오로지 논술만 봐요. 무엇을 말하죠? 누구 오란 뜻이죠? 몇 학년? 대학교 1학년, 2학년 애들 오란 소리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대학교 2학년 애들 갈등합니다. 어떤 갈등할까요? 연대 논술 봐, 말아. 자, 연대 수능 체제 없다는 것은 사실상 편입 논술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그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전화는 고3들의 전화가 아니에요. 대학 다니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그것도 논술로 합격한 적이 있는 애들의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수능 체제가 없어졌는데.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해보라고 합니다. 해보라고. 수능 체제가 없으니까 딱 준비할 대학은 연대, 한양대를 준비해보라 그럽니다. 그럼 가장 이제 흔들릴 학교는 성대. 내가 성대 교수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성대가
수능 체제 없앤 다음에 논술 시험을 10월 12일에서 13일 토요일 일요일 날 실시한다고 그래요. 제가 성대 교수면 수업을 이날 해요. 그리고 결석하는 사람들은 F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시에 대해서는 첫 번째 정보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맞는 전략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패, 카드를 빨리 읽어내서 버릴 건 빨리 버려야 돼요. 자, 고스톱 치시죠. 어머니들 이야기예요. 저 학생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비풍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뭘 버려야 돼요? 그런 거 있더구만, 버리는 순서. 제가 지금 잘 치지만 못 치는 척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9월 4일 평가 모의고사 됐는데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구평은 의미가 없어진다. 무엇에 있어서? 수시 지원에 있어서 별로 의미가 없다. 가채점 똑바로 할 리가 없다 이거예요. 등급만 어느 정도 맞출 뿐이다. 등급만. 몇 등급 됐다 이것만 가늠할 뿐이다. 그래서 6평을 기준으로 한다. 그거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11월 14일 날 수능 시험입니다. 11월 14일 날 수능 시험을 보고 나면 시험을 잘 본 학생이 많을까요? 못 본 학생이 많을까요? 맞죠? 다 못 봅니다. 잘 봤다고 하는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못 봐요. 자, 다 못 보는데 연대가 기막힌 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시험을 이때 보는데 합격자 발표를 15일 날 합니다. 수능 다음 날. 그럼 수능을 망친 애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뭐가 있어요? 논술 합격자가 돼서 부활하는 애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극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연대 입학처는 천재들만 모인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능 시험 치고 나서 이제부터는 중요해요. 이제부터 수능 시험 치고 나서 12월 달에 보시면 수시 합격자 발표 마감이 12월 10날이죠. 그리고 수시 등록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때 등록이 끝나고 나면 12월 19일부터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이라고 돼 있죠. 이때부터 19일 날 이제 충원 합격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수시는 끝납니다. 수시는 끝나고 이제 정시로 2월 되는데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합격자 발표가 나서 수시 합격자 발표가 나면 적어도 빨리 제일 빨리 발표 나면 12월 10날 그리고 11월 15일 연대는 11월 15일 제일 빨리 나죠. 제일 빨리 나고 그 다음에 충원 합격자 통보 마감인 12월 19일까지 발표가 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밑에 정시 한번 보세요. 정시에서 합격자 발표 마감이 언제예요? 2월 4일이잖아요. 2월 4일이고 2월 17일 날 뭐 하나요?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이 있죠. 그러면 12월 19일부터 2월 17일까지 몇 달 차이 나죠? 두 달 차이 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보세요. 자, 연대가 11월 15일 날 수시 합격자 발표를 해요.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12월 19일 날은 수시 합격자 발표가 다 끝나요. 그럼 수시 합격자 발표가 다 끝납니다. 자, 이제 떨어진 친구들은 뭘 해요? 정시를 준비하겠죠. 정시 지원하고 정시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 2월 17일 날 정시 합격자 발표가 끝납니다. 이게 마감이 돼요. 얼마 차이 나죠? 두 달 차이 납니다. 자, 이 두 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재수생들은 지금 앉아있는 재수생들은 이 의미를 알 텐데 혹시 재수생 손으로 보세요. 재수생 무슨 의미인가요? 학원 알아보는 시기. 자, 보세요. 합격자 발표가 나가지고 이때 이미 결판이 나서 합격한 친구들은요 이때부터 발 뻗고 뭘 하죠? 학원을 알아봅니다. 무슨 학원을 알아보죠? 운전 학원 알아봐요. 그리고 영어 학원 알아봐요. 그렇잖아요? 컴퓨터 학원 알아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떨어진 친구들은 정시 가서 정시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충원, 추가 합격 발표, 추합. 추가 합격 발표가 날 때쯤 되면 핸드폰을 손에다 뗄 수가 없죠.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전혀 못 갑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누군가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달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됩니다. 정시는. 두 달 빨리 합격자 발표가 나서 여기에 들어가 버리면
일단 발 뻗고 뭐든 다른 걸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시로 밀려나면 여기서부터 2월 17일까지 그냥 계속 대기해야 돼요. 속타게 대기를 해야 되고, 이때 합격자 발표가 나면 그나마 다행이죠. 발표 안 나면 그 다음날 재수하고 온거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수시를 버리기에는 아까운 겁니다. 대부분 남학생들 중에 이래요. 특히 경상도 남학생들. 내가 만나보니까 이래요. 남자는 정시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는 정시야. 걔네들, 남자는 재수야, 이렇게 돼요. 그렇게 바뀝니다. 자, 그래서 수시 6장 카드를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럼 수시 6장 카드를 안 버리는 방법은 뭐냐? 뒤로 넘기시면. 4쪽과 6쪽을 먼저 볼게요. 4페이지, 5페이지. 4쪽, 5쪽 같이 볼게요. 자, 4쪽에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있죠? 스카이가 있죠. 스카이가 있고, 또 서성, 한이, 중경, 외시, 건동, 홍숙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은 여기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여기까지 알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그 뒤에 이제 더 많아집니다. 그죠? 대학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자, 요거 인원수 한번 보세요. 한 1만 1천 명 정도 돼요. 1만 1천 명. 학교 쭉 보면 서울대 3,179명. 자, 그런데 남학생들 중에서 자기는 서울대 정시 올인 이런 학생들 있어요. 650명 뽑아요. 670명. 그 중에서 문과는 250명 정도 뽑아요. 그래서 문과에서 서울대 정시로 가겠다. 그 말은 전국에서 몇등 안에 들겠다? 250등 안에 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서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빨리 알려주세요. 그냥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정신 차리게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1만 1천 명인데 수능을 보는 애들이 얼마죠? 약 59만 명이에요. 자, 1%가 약 2%가 안 돼요. 그죠? 2%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서성안이 중경외시 이렇게 가는데 여기까지 누적 인원이 3만 명, 3만 3천. 자, 여기까지가 4만 6천이에요. 대략 몇 프로 정도 되냐면 여기까지가 7% 정도 돼요. 7%. 자, 7%는 무엇을 말할까요? 하는 거죠. 우리 4년제 대학 졸업생하고 2년제 대학 졸업생 합치면 얼마가 되냐면 79만 명입니다. 자, 79만 명이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해요. 한꺼번에 졸업생이 나와요. 이 중에서 취업되는 취업자가 얼마죠? 39만 명. 39만 개 자리가 나와요. 그러면 40만 명에 뭐가 발생하죠? 백수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다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이태백. 그러면 이태백은 좋다 이거예요. 인구로는 뭐죠? 인문계 90%는 논다 이거예요. 진실이에요. 자, 그러면 일자리가 39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만 그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가 있죠. 우리 양질의 일자리를 뭐라고 불러요? 이거? 건물주라고 부르죠. 건물주. 자, 그 건물주 말고는 뭐가 있을까요? 정규직이 있죠. 정규직 중에서 뭐가 있어요? 사자가 들어가는 전문직이 있어. 전문직. 딱. 전문직 말고 또 뭐가 있죠? 이 사자에는 어떤 게 있어요?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강사는 포함되지 않아요. 이런 전문직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은행. 은행은 어떤 게 있죠? 뭐 공기업인 하나, 뭐 한국은행부터 시작해서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이런 게 있죠. 거기에 러시안 캐시는 제외되고. 그리고 공무원이 있어요. 여기서 공무원은 7급 공무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시, 5급 이상. 이런 공무원. 이런 정규직의 최고의 양질. 최고 좋은 양질의 일자리 개수가 3만 개예요. 문과에 거 합쳐서 3만 개. 이제 나와줘요. 답 나오죠? 어디까지예요? 이거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이거.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규직 중에서 이런 양질의 정규직 말고 그냥 정규직까지 포함하면요. 그게 7%예요. 이거예요, 이거. 건동홍수 라인이에요. 그래서 저 15개 대학이 왜 중요한지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 15개 대학이 어떻게든 들어가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일단 저기 들어가고 봐야 돼요. 그러면 자, 저기 들어가는 방법은 뭐냐? 보세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어요. 종합전형은 그 밑에 중간에 보면 숙명여대 밑에 학계가 나옵니다. 2만 명을 뽑죠? 자, 2만 명 동그라미 해보세요. 2만 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이 학종으로 몇 명이 지원할까요? 21만 명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90%가 떨어진다 쓰세요. 지원자의 90%가 떨어진다. 학종이 그래요. 지원자의 90%가 떨어지는 전형입니다. 자, 이제 교과 보세요. 교과는 3,400명을 뽑으니까 거의 뽑지 않죠. 뽑지 않는다. 교과는 상위권 대학이 뽑지 않는다. 논술 보세요. 교과 전형보다는 두 배로 많죠. 한 6,000명 뽑고 13%죠. 자, 특기자 전형은 그렇게 많이 뽑지, 많이 뽑지 않습니다. 많이 줄었고, 정시 보세요. 14,000명이죠. 30%입니다. 그래서 정시하고 논술 전형을 뭉치세요. 그래서 2만 명 정도 된 겁니다. 2만 명. 자, 왜 뭉치라고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여기를 가는데, 자, 목표 대학인 이 대학들을 가는 데 있어서 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학종으로 가는 방법과 하나는 논술과 정시로 가는 방법. 이 두 가지뿐이에요. 왜 이렇게 나누느냐면 학종은 뭘 잘해야 돼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내신을 엄청 잘해야 돼요. 얼만큼? 내신을 얼만큼 잘해야 될까요? 우리 1등급 들어봤어요? 혹시 1등급 손 들어보세요. 집에도 없죠, 그죠? 귀한 애들이에요. 2등급, 3등급, 4, 5, 6, 7, 8, 9등급 있으면 얘가 상위 4%예요. 얘는 11%까지예요. 자, 이 11%라는 숫자는 뭘 말할까요? 굉장히 잘난 애들이죠. 상위 대략 10%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만큼 잘났냐면 거울을 들고 자기 얼굴을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상위 10% 안에 드는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이 공부로 10% 안에 드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개 자제분이 성적표에 2등급을 들고 왔다 그러면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끝에 보세요. 이게 자, 여기까지 가볼게요. 이거는 몇 프로냐면 23%까지. 이건 40%까지. 4등급이 40%까지. 이게 60%까지. 그러니까 5등급이 중간에 있는데 40%에서 60% 사이에 있는 애들이 5등급이에요. 자, 이게 77%예요. 이게 89%고 쭉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100%까지 가는 겁니다. 상위 100%. 이제 얘네들이 끝에 4%예요. 끝에 4%. 얘네들 학교에서 보기 힘들죠. 주변에 집에도 없잖아요. 학교에서 보기 힘들어요. 얘네들은 학교에 안 나타나요. 집에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대학하고 상관없는 애들이에요. 이제 얘네들이 학종을 가고 얘네들이 학종을 가요. 그럼 요거 빼고 나면 나머지가 얼마죠? 일반계 고등학교 기준으로 90%가 학종과 상관없는 거예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그리고 특목고 있죠? 특목고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4등급 끝에까지만 인서울 이야기해요. 이 벗어나면 상관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애들과 여기 애들이 상관없는 애들이에요. 자, 학종은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신 말고도 비교과가 중요해요. 결론. 그럼 학종은 수능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수능 필요 없어요. 이제 수능 필요 없어요. 수능이 없는 전형을 가고 있어요. 수능이 있는 것은 서울대 직윤이에요. 혹시 여기 전교 1등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고대 수능 체저 있어요. 근데 그건 상위 4% 안에 들어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이화여대예요. 그 외에는 학종에는 뭐가 없다? 수능이 없다. 수능 체저가 없다. 그럼 애들이 수능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고 죽으라고 뭐 해요? 내신만 해요. 그럼 걔네들이 이 학종으로 보는 애들 여기까지 인원수가 약 2만 명인데 21만 명이 지원한다고 했죠. 그래서 10% 된다고 했죠. 그러면 얘네들이
학종으로 지원한 대학, 만약에 내가 경희대를 학종을 지원했다. 떨어졌어요. 여섯 개 학종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정시로 어떤 대학을 갈까요? 느낌 오죠? 동국대를 갑니다. 경주에 있는. 그래서 수시 올인하는 학생들은, 학종으로 올인하는 학생들은 수시 떨어지면 갈 곳이 없어져요. 그래서 수시 원서 낼때 폭을 굉장히 넓혔어. 여섯 개 학종을 넓혀서 써야 됩니다. 그럼 다시 가볼게요. 자, 논술로 지원을 했습니다. 여섯 개. 논술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특징. 일단 내신이 1등급이 아니에요. 그죠? 2등급도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주로 3, 4, 5, 6, 7, 8, 9.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정도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이 정도에 있는 학생들이 논술 올인해서 논술 6개 다 떨어졌어요. 어디 갈것 같아요? 정시로. 집에 가요. 그냥 집에. 집에 가요. 갈 데가 별로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눠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학종으로 갈 거면 학종 올인이에요. 그런데 눈높이를 낮춰야 돼요.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폭을 굉장히 넓게 잡아야 돼요. 이게 학종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자, 논술로 가는 방법은 논술과 정시는 어느 정도 맞물려 있어요. 왜 맞물려 있냐면 논술에는 수능 체제라는 게 대체로 많아요.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능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논술로 볼 경우에 수능 체제 기준 때문에 수능 공부를 허투루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물론 포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수능이 없는, 수능 체제가 없는 전형도 있으니까, 논술 중에서. 그래서 논술 6개를 낼때 연대가 수능 체제를 없애면서 조합이 달라졌어요. 작년과는 지원하는 패턴이 달라졌어요. 그 패턴을 미리 읽어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볼게요. 5페이지 갑니다, 이제. 5페이지에 가서, 여기에 나와 있는 18개 대학 중에서 혹시, 야, 붙으면 여기 갈지도 몰라, 이런 대학들이 있으면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여기 붙으면 갈지도 몰라, 동그라미 하고 있으면 앞에 15개 대학은 포기한 케이스죠. 아, 농담한 거예요. 농담한 거고. 자, 여기에 있는 18개 대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애를 아침에 밥해 먹여서 학교를 보내면 그날 당일날 집으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즉 저기 천안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학교들인데 거기서 보이는 학교를 한번 보세요. 경기대 보이나요? 경기대. 지금은 되게 우습게 보입니다. 근데 점점 경기대가 커져요. 커져요. 거기에 단국대 보이나요? 지금 경기대, 단국대. 광운대 보이나요? 잘안 보이세요? 자, 인하대, 아주대 보이나요? 지금 불러준 대학은 수능 전혀 없이 논술로만 갈수 있는 대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들 중에서 자,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갈게요. 8페이지와 9페이지가 있는데 자, 이제 8페이지와 9페이지는 8페이지 한번 보시면 학생부 교과 보이나요? 교과 동그라미. 9페이지 학생부 종합 동그라미. 이제 거기서 자신의 내신 등급 극가를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뭘 찾고 있나요? 찾아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1등급 보세요. 1등급, 2등급, 그리고 3등급 때까지 있죠. 그럼 3.0에서 4.0인 학생들 보면 학생부 교과에서 어떤 대학들이에요? 한성대, 상명대 서울, 한국외대 글로벌, 강원대 춘천, 경기대 수원 이렇게 돼 있죠. 신한대 어디 있는 거예요? 강남대 들어보셨어요? 이런 대학들을 가게 돼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미 목표치는 멀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다음에 구 쪽에 보시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3등급대 학교를 보면 자, 뭐 중앙대 있어요. 서울여대, 강원대 춘천, 경희대, 한림대, 이화여대, 가천대 글로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3등급 때만 돼도 갈 대학이 그렇게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한 페이지 넘기세요. 11쪽이 중요한데요. 2020학년도 주요 대학의 변화. 서울대부터 연대, 고대, 한양대, 성대, 서강대 상위 6개 대학의 입학 전형의 변화를 설명해 놨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인 특징은 수능 체제가 없어지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수능 체제가 없어지고 있다. 수시 전형에서는
그게 공통상 첫째 줄에 보면 전형 간소화 이렇게 돼 있죠. 학종은 뭐만 본다? 수능 없이 교과, 비교과만 보겠다 이런 뜻이고, 논술은 가급적 논술만 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형이 간소화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대학이 그만큼 뽑는데 자신이 있다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뽑아? 그리고 논술을 그렇게 많이 지원하는데 100대 1인데 그 답안지 어떻게 골라내? 이렇게 말하지만 그럼 어떻게 골라낼 것 같아요? 뭐 선풍기 돌릴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날아가는 건 떨어뜨리고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다 채점을 합니다. 다 채점을 하고 실제 교수님들한테 채점한 교수님한테 여쭤보면 다 한다고 합니다. 제가 논술 강사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기 때문에 이 전형별로 각각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뒤로 넘기시면요. 12쪽부터 서울대 해가지고 자세히 막 설명을 다 나눴는데 별로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넘기시면.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고대는 짚고 넘어갈게요. 고대 보시면 17쪽 보세요. 고대 5번 보시면, 제시문 기반 면접, 학생부 기반 면접, 토론 면접, 이런 게 보이나요? 이런 게 보이는데 거기에 5번에 제시문 기반 면접 보시면 출제 사례 보세요. 나의 관점에서 가의 행복관을 설명하시오. 설명 동그라미 하시고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다의 관점에서 가와 나의 행복관을 설명하시오. 설명 동그라미 하시고요. 세 번째 가나 다에서 제시된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 이외에 행복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이유를 설명하시오. 느낌이 어때요? 논술 문제예요. 논술 문제. 자, 그래서 고대가 논술 문제인데 서울대도 논술 문제예요. 그럼 연대는요? 연대도 논술 문제예요. 그래서 세개 대학이 제시문 면접은 논술로 봅니다. 논술로. 말하는 논술이에요. 말하는 논술. 그런데 글 쓰는 논술보다는 더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말하는 건 최상위권인데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원서를, 수시 원서를 석장만 쓸 거예요.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이하는 절대로 안 내겠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의 경우 연대 논술을 한장더 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시문 면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주로 어떻게 합격하냐면 이렇게 합격해요. 대체적으로 내신이 1.8, 그러니까 1.8 이내에 드는 학생들인데 그런 학생들이 붙는 학교는 주로 연세대 논술 전형 붙고 고대 학종 붙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죠. 어디요? 연대를 선택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연대를 선택해요. 그렇게 해서 가던데 그런 식으로 몇 학종에서 고대나 연대 그리고 논술 전형 연대를 붙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연대 논술을 준비를 해놓으면 면접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뒤로 넘기시면요. 자, 이제 27쪽 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논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은 논술에 대해서 모든 걸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설명을 들으면 이후에 논술 설명회를 안 다녀도 될 만큼 정확히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7쪽에 가서 여기가 가톨릭 대부터 한국기술교육대학까지 논술 보는 대학의 모든 게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뽑는 모집 이름 보세요. 되게 적죠?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그 다음에 기껏 많아 봐야 600명 이 정도입니다. 연세대가 607명. 자, 그리고 이제 논술로 뽑는 비율을 보면 거기에 100, 100, 100이라는 거 숫자 보이나요? 그럼 건국대, 서울시립대 1단계, 연세대 이렇게 세개 대학은 논술 100%예요. 논술 100%라는 것은 뭘 보지 않는다? 내신을 전혀 안 본다 이런 뜻이에요. 내신 제로다 이거. 내신 없이 간다 이거.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란 말이 보이죠? 거기 학생부 보이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가톨릭 대하고 경기대를 보면 학생부 30%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과란 말이 보이죠. 거기에 교과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내신을 말하고 거기 경북대 경희대 보면 교과에 비교과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비교과가 있는 학교가 있고 비교과 없이 교과만 있는 학교가 있죠. 그게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요. 비교과 동그라미 하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비교과는 학종에서 말하는 비교과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딱두 가지만 말합니다. 첫 번째가 출결입니다. 출석과 결석인데 결석 중에서도 어떤 결석을 말하냐면 무단 결석만 이야기합니다. 무단 결석 3일 이상이면 감점 1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단 결석 개수 세웠을 때 뭐 하루인 사람들은 하루 더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점이 그럼 어느 정도냐? 무단 지각을 세 번 하면 무단 결석 한 번으로 칩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저 중앙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묻는 친구가 있었어요. 왜 그랬더니 저는 무단 지각만 17번 했어요.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무단 지각. 그 왜 그러니 그랬더니 이제 자기는 수능 올인 하겠다. 이런 학생이었죠. 수능 올인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럼 내신 별로 필요 없으니까 지각을 좀 했는데 담임 눈에 좀 어긋났던 거죠. 담임이 칼같이 그냥 8시에 딱 꺼가지고 지각 체크해버리겠죠. 17번 됐대요. 그 친구가 지원한 학교가 중앙대입니다. 중앙대 한번 볼까요? 쭉 내려가시면 중앙대 비교과 얼마죠? 20%. 다른 대학에 비해서 어때요? 제일 높아요. 그래서 저는 중앙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7번이니까 나누기 3으로 하니까 6번 지각에다가 한 번 더 치면 7번. 그 무단 결석 7일. 감점을 세워봤어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죠. 지원해라.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했어요. 뭘 말하죠? 무단 지각을 17번 했는데 논술 전형으로 합격했다고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단 지각이. 포함이 안 된다. 포함돼요. 무단 지각 3번 하면 무단 결석 한 번으로 카운트한다고. 포함돼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박규호가 엄청 잘 가르쳤다는 뜻이잖아요. 논술을 엄청 잘 가르쳤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 말은 뭘 말하냐면 지각을 무단 지각을 밥 먹듯이 해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즉 감점되는 게 5점밖에 감점이 안 돼요. 5점. 5점이면 한 두 문장 잘 쓰면 5점 받아요. 그래서 그냥 뒤집어지는 거 그냥 뒤집어지니까 결석 따위로 쫄지 말라 이거예요. 결석 따위로 쫄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중에 또 뭐가 5% 들어가냐면 이게 들어가요. 봉사활동. 봉사활동 시간은 1학년, 2학년 다 합쳐서 3학년 1학기까지 전부 다섯 학기를 합산합니다. 다섯 학기 합산을 해서 25시간이면 만점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25시간 안 되는 친구들은 빨리 가서 휴지 줍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25시간 채워집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논술로 대학을 가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무엇이 필요 없어진다? 봉사가 필요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봉사활동 하는 게 아니다는 뜻이에요. 봉사활동 접어라 이거. 접고 뭐에 올인하라? 수능에 올인하라. 수능에. 수능에 올인하면 된다 이거.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교과 비교과 끝났고요.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 그럼 이제 내신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내신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28페이지 한번 보세요. 첫째 줄에 내신이 반영되지 않은 대학이 있어요. 연세대, 건국대가 있고요. 시립대 1단계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양대는 논술 80%고 교과가 반영되지 않아요. 학생부 종합평가란 말은 그냥 학생부를 들여다본다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점수화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결, 봉사, 그리고 한양대가 독특한 건 행동특성에서 요거 담임의견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담임의견, 몇 학년 때 담임의견이 중요할까요? 3학년 거는 반영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3학년 거는 8월 31일까지인데 8월 31일 날 담임의견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3학년 담임하고 원수져도 된다는 뜻이에요. 누구 담임? 2학년 때 담임. 2학년 때 담임이 나를 쓰레기처럼 취급했다 그러면 한양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게 이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서강대 보세요. 서강대는 재수생부터 뭐라고 돼 있어요? 비교 내신. 그 말은 재수생부터 뭘 보지 않는다? 내신을 안 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9등급도 돼요. 재수생 9등급은 서강대 지원하세요. 다만 수능 체제를 통과하세요. 수능 체제가 높아요. 다음 밑에 비교 내신. 비교 내신이라는 것은 내신이 없는 학생들이 논술 성적에 비례해서 점수를 주는 방식인데 3수생, 4수생 또는 재수생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외대가 7수생 보통이죠. 엄청난 학교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논술 전형의 내신 등급 비율인데, 자, 서강대라고 돼 있죠. 서강대. 논술 몇 프로? 80%. 자, 그리고 교과가 있죠. 교과 몇 프로? 10%. 비교과 몇 프로? 10%. 그런데 교과에서 1등급을 몇 점 줘요? 내신 1등급을? 100점 주죠. 자, 이제 쭉 내려가서 6등급 몇 점 주는지 한번 보세요. 6등급은 98.1. 몇 점 차이 나요? 2점 이내 차이 나죠. 2점 차이 나요. 그러면 이거 퍼센티지로 몇 프로 돼요? 이게 퍼센티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0.2%가 되죠. 느낌 오나요? 1등급하고 6등급은 어느 정도 차이 날까요? 아니, 학교에서. 제가 가보세요. 자, 학교에서. 1등급은 상위 몇 프로예요? 4%고 6등급은 상위 77%죠. 그러니까 논술에서, 그러니까 6등급이다. 내신 6등급이면요. 보통 60%에서 77%잖아요. 뒤에서. 무슨 뜻이죠? 꼴찌란 뜻이에요. 그 학교 전국 꼴찌란 뜻이에요. 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9등급은 학교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학교 안 나타나요. 8등급은. 2등급은 누가 태워다 줘요? 학교 올 때 엄마가 라이드 해주죠. 얘네들은 스스로 라이드예요. 오토바이 타고 와요. 여자 논술 안 봐요, 얘네들. 그러면 사실상 꼴찌예요. 6등급, 7등급이 사실상 꼴찌예요. 그래서 수시 원서 접수에 있어서 가장 내신 등급 꼴찌가 6등급과 7등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8등급 본 적 있어요. 민사고 8등급을 본 적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6등급, 7등급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6등급이 와서 저한테 내신 등급 6등급이에요. 그럼 나는 속으로 네가 그 학교 전국 꼴찌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전국 사실상 꼴찌야. 1등급 차이일 점수를 몇 점 줘요? 2점. 몇 점 만점에? 1000점 만점에. 왜? 논술이 80%가 만점이니까 이건 800점 죽을라. 그럼 1000점 만점에 2점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을 보겠다 안 보겠다? 안 본다는 뜻이에요. 안 본다. 그게 맞아요. 안 본다. 그럼 실제로 합격한 사람 있나요? 있어요. 7등급이, 내신 7등급이 서강대 합격했어요. 제 수강생이에요. 밑에 성균관대도 마찬가지예요. 성균관대도 7등급 한번 보세요. 몇 점이죠? 27점이죠. 그런데 1등급은 30점이잖아요. 몇 점 차이 나요? 3점 차이 나요. 3점. 3점. 작년에 내신 7등급인 학생이 붙었어요. 세화여고 내신 7등급. 이과였어요. 이과로 졸업해서 문과 논술 쳐서 문과로 대학 갔어요.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대학은 서강대, 중앙대, 성대 이런 대학들 3개, 상위권 3개 대학은 사실상 몇 등급이 되냐면 중앙대 한번 보세요. 지금 6등급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뽑아요. 7등급이요? 뽑아요. 8등급 중앙대 뽑을 것 같아요? 안 뽑을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죠? 서강대 9등급 보세요. 몇 점 주나? 0점이죠. 무슨 뜻이에요? 오면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오면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그럼 이제 그런 걸 읽어낼 수 있으면 이제 잘 볼게요. 경희대 한번 보세요. 경희대. 야, 우리 냉정하게 말해서 경희대 몇 등급까지 붙을 것 같아요? 1등급이 지금 몇 점이에요? 210점이에요. 그런데 몇 등급이 붙을 것 같아요? 냉정하게 딱 봤을 때. 일단 9등급은 안 될 것 같죠? 9등급 몇 점 줘요? 0점이죠. 8등급 몇 점 줘요? 103점이니까 얘도 오지 말란 뜻이죠. 7등급은요? 154점이잖아요. 차이 많이 나죠? 6등급은 어때요? 자, 그럼 4등급과 5등급의 점수 차이는 198에서 190이니까 8점 차이 나죠? 그 다음에 5등급과 6등급의 차이는 12점 차이 나죠?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점수 간격이 벌어지는데 6등급이 붙을까 안 붙을까? 그걸 확인해 볼게요. 29페이지 한번 보세요. 경희대 논술 전형의 합격자의 내신 등급이에요. 거기서 동그라미 된 건 합격한 애들이에요. 일단 1등급 보세요. 1등급에서 2등급 사이의 애들 보면 동그라미도 있지만 X도 많죠. 그러니까 2등급들도 1등급도 논술 떨어진다는 뜻이고요. 거기 가서 6등급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지 않나요? 있죠.
근데 주로 동그라미가 어디에 있어요? 4등급대에 몰려 있죠. 자, 그래서 그냥 경희대 입학처장은 이런 말 합니다. 그냥 드러내놓고 이런 말이에요. 우리 대학은, 제가 경희대 입학처장이라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대학은 내신 4등급, 5등급이면 확실하게 붙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대학이 외대까지 그래요. 경희대 외대는 4등급, 5등급을 그냥 데려가겠다는 전략이에요. 논술 전형에서. 6등급은 페널티를 주는데 그래도 붙는 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읽어낼 수 있으면 돼요. 다시 가서 28쪽. 자, 28쪽 가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인하대 한번 볼까요? 인하대. 자, 1등급 보세요. 몇점 주죠? 300점. 그리고 2등급 보세요. 몇점 주죠? 몇점 차이 나죠? 8점. 2등급과 3등급 몇점 차이 나죠? 2점. 3, 4등급은 2점. 4, 5등급은 2점. 자, 그리고 몇 등급까지 붙을 것 같아요? 6등급까지는 점수 차이가 2점 나죠. 그런데 6등급과 7등급은 점수 차이가 40점 나니까 7등급 붙든 오지 말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계속 2점씩 차이 나는데 1등급한테 몇점 준다고요? 그리고 1등급과 2등급에서 점수 차이 몇점 난다고요? 8점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인하대는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6등급까지 지원해봐라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8점 차이 나는데 2등급과 3등급 2점, 2점, 2점 이렇게 차이 나는 거니까 누굴 뽑겠다? 1등급이 오면 무슨 뜻이다? 무조건 붙여줄게 이런 뜻이죠. 그럼 반대로 해석해보세요. 본인들이 내신 1등급이에요. 인하대 가요? 그러니까 이거 미친 놈이죠. 있을 수 없는 숫자예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인하대는 최고 합격자가 제일 잘 나온 내신 합격자 2등급이에요. 2등급. 꼴찌가 몇 등급? 6등급. 그래서 실제로 여기 4, 5등급의 합격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인하대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30페이지. 자, 30페이지 가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데 서강대, 성대, 중앙대, 이대, 홍익대 제일 위에 있는 다섯 개 대학 묶으세요. 이 다섯 개 대학이 제일 높은 게 뭐가 높으냐? 수능 최저가 엄청 높은 대학입니다. 서강대, 뭐 성대 그러면 국수영탐 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서강대 보면 탐구 몇개 반영하죠? 한 개라고 돼 있죠. 탐구 1돼 있죠. 그거부터 정리할게요. 탐 1, 탐 2라고 돼 있잖아요. 성균관대는 탐 2, 그 다음에 서강대는 탐 1. 그럼 탐구 한 개냐 두 개냐 반영하는 게 달라요. 탐구 한 개만 반영할 경우 두개 중에 잘한 거 반영합니다. 탐구 두 개를 반영할 경우 평균을 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국수영탐에 있으면 함6이라고 돼 있죠. 함6 몇개 함6이죠? 세개 함6입니다. 그러면 얘가 국어를 한 3등급 받았다고 치고 수학을 5등급 받았다고 칠게요. 영어를 2등급 받았다고 치고 탐구 하나를 1등급 받고 하나를 4등급 받습니다. 이러면 정시로는 어떤 대학을 가죠? 집에 간다고 했어요. 집에. 이게 둘둘둘 나와도 어디 간다고요? 국승세당 간다고요. 그래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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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함6이 되죠. 서강대 갑니다. 수학이 5등급 나왔을 때 서강대 합격하는 애가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겠죠. 있으니까 있겠다. 있다. 39쪽, 39페이지. 39페이지에 서강대 보이시나요? 중간 밑에 있죠? 서강대에 가서 경제학부라고 보이죠? 전주고 영신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거기에 1, 5, 2, 4, 1 보이나요? 1, 5, 2, 4, 1 이렇게 보이나요? 어디가 붙었어요? 서강대 경제 붙었죠. 서강대 경제. 어디서 붙었어요? 이 학원에서 붙었어요. 이 학원의 재수강생이에요. 얘는 수능 치고 일주일 동안 울었대요.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니까 일주일 동안 울면서 방에서 안 나왔대요. 그래서 여기에 넷셀의 담임쌤이 계속 전화해도 안 나오더래요. 일주일 뒤에 애가 머리 감고 학원에 왔어요. 쌤, 저 서강대 논술 붙었어요 하고. 그래서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이 학생이 평상시에 이런 점수는 아니었을 거예요. 수능을 망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능이 망가졌을 때 대책이 없잖아요. 이건 무조건 재수예요. 수능이 망가지면. 그래서 논술은 올인하는 수단은 아니에요. 논술은 올인하는 수단은 아니지만 보험으로서 엄청난 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논술은 보험을 드는 거예요. 수시 6장 논술은 보험을 드는 거예요. 지금부터 논술 올인하겠다 그러면 이런 경우밖에는 올인하라는 말을 안 해요. 어떤 경우냐? 뒤로 넘기시면 40페이지. 거기에 중간에 시립대 세무학과 보이나요? 널프론 거, 내신 9등급, 검정고시 출신. 보이나요? 수능 등급이 어떻게 나와요? 0000이죠. 어떻게 하면 수능 등급이 0등급 나오죠? 수능을 안 보면 그래요. 안 보면. 근데 시립대가 가능한 것은 서울 시립대는 논술 100%잖아요. 논술 100%. 그리고 1단계가 그래요. 1단계. 2단계에서는 내신을 반영하는데 얘는 비교 내신으로 들어갔어요. 검정고시니까. 비교 내신. 그렇게 해서 수능 안 보고 0000에 논술로 붙었어요. 이제 제대를 했어요. 군대에 있었어요. 군인이었어요. 제대를 한지 며칠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얘가 내신 9등급이었으니까 수능 공부를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토바이 타고 다녔겠죠? 네. 없어요. 수능 공부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서 보니까 대학은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대학을 나와야 될까요? 행정병으로 가는 애들은 전부 다 연성서, 서성한 출신들을 행정병으로 보낸 걸 봤어요. 자기는 더운 여름날에 땅 파고 있는데 행정병을 간 애들은 에어컨 밑에 있더라 이거죠. 이해하셨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근데 대학생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너 어떤 대학이니? 성대래요. 어떻게 갔니? 논술로 갔대요. 어떻게 수업했니? 어떻게 공부했니? 박기호 논술 들었대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메가스터디로 들어온 거예요. 걔가 인강을 듣기 시작했어요. 요맘때 제 Q&A 질문과 답변에 질문이 들어왔어요. 현역 군인인데 논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 느낌은 아, 얘는 안 되겠다는 느낌이었어요. 공부를 해본 적이 없대요. 공부를 해본 적이 없대요. 심지어 난독증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붙기 힘들잖아요. 그 수능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수능 공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너는 무조건 논술 올인하는데 최저가 없는 대학을 내라. 그래서 시립대. 그 다음에 한양대, 아주대, 인하대, 단국대 이런 대학들을 원서를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 얘가 고른 대학만 내서 공부를 했어요. 최초에 합격자 발표가 났을 때 저한테 연락 왔었어요. 쌤, 단국대 커뮤니케이션 학과 붙었어요. 경쟁률 엄청 높아요. 방송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럴 리가 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시립대 붙었어요. 연락이 왔어요. 시립대는 세무학과예요. 너뭐 어디 가고 싶니? 그랬더니 자기는 커뮤니케이션 학과 가고 싶대요. 방송 일 하고 싶대요. 근데 아버지가 어디 가라고 하니 아버지가 세무학과 가래요. 왜? 그러니까 아버지가 회계사래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가업까지 물려받는 거죠. 뒤늦게 지금 효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논술 올인하는 경우는 얘처럼 해야만 돼요. 얘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대요. 처음에 거기에 부대 안에서 간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논술 공부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내가 대학을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안 믿었대요. 그래서 PC방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군대 뭐 부대 안에 있는 PC방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허가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그냥 책을 계속 봤대요. 제 책을 계속 봤대요. 보고 있으니까 그걸 자꾸 눈에 띄니까 이제 그럼 PC방 가서 공부를 해라 해서 인강을 듣기 시작했어요. 자, 인강을 듣고
난독증이라고 했으니까 독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됐겠죠. 논술은 국어보다 어려워요.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강의를 열심히 보고 제가 써준 예시답안이 있는데 그 예시답안을 한 개의 예시답안을 30번 100개 쓰게 했대요. 그러니까 외운 거죠. 30번 100개 쓰면 외운 거예요. 그걸 외웠다는 거죠. 강의를 또 듣고 또 들었대요. 그리고 30번 100개 썼대요. 오로지 논술만 하니까. 그리고 얘가 이제 제대했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전에는 말하면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군대에서 GP라고 아세요? 휴전선에 있는 거, 철책선에서 근무했어요. 철책선에서 근무하는데 백지, A4 용지 한 장을 그냥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강의 들었던데 매트릭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매트릭스라는 표가 있어요. 그걸 암기한 내용을 그냥 썼대요, 그대로. 100% 떠올릴 때까지. 그 사이에 간첩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쓴 거예요. 써가지고 확인하고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합격을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친구를 12월 24일 날 만났어요. 강남에 있는 모 클럽 안에서가 아니라 앞에서 만난 거예요. 앞에서. 이 친구가 거기서 DJ를 했거든요. 그래서 알았어요. 자,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논술에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 그러면 일단 결심을 하세요. 결심. 결심을 하라는 것은 지금 제 설명 들어서 알겠지만 내신을 포기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내신을 얼만큼 포기해도 되느냐? 내신 4등급이고 5등급이면 굉장히 상태가 양호하다, 굿이다 이거예요. 이거 유지만 해도 땡큐다. 그리고 심지어 6등급, 7등급도 붙는 학교들이 있다. 이것도 가능하다 이거. 가능하다. 8등급과 9등급은 다시 태어나라. 사실 힘들다. 힘든데 되는 대학은 딱 어디다? 연대가 된다. 연대가 된다. 자, 그리고 건국대가 된다. 이두개 대학만 된다. 자, 이게 두개 대학은 8등급, 9등급이 원서 낼수 있다. 다음에, 자, 이제 정리됐죠? 뭘 하라? 내신 포기해라. 내신에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아요. 다음, 수능을 어떻게 하느냐? 수능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올인하던가, 여기서 올인, 자, 올인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수능을 굉장히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하던가, 아니면 수능을 포기해도 된다. 수능을 포기하면 논술만 올인하는 거예요. 어떤 대학 볼수 있어요? 연대, 시립대, 그리고요, 한양대를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떤 대학이 있죠? 자, 체크해 드릴게요. 앞으로 들어갔어. 30쪽. 제일 하단. 단국대, 광운대, 이런 대학 보이나요? 단국대, 광운대, 그리고 외대 글로벌입니다. 용인이에요, 용인. 서울은 체제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항공대, 과기대, 가톨릭대, 아주대, 인하대, 경기대까지가 의미가 있고, 한국기술교육대학원과 대학교와 한국산업기술대 두개 대학은 지우세요. 그거는 자연계만 의미가 있어요. 문과는 갈 만한 학과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원하는 학생들은 아예 포기하고 이것만 해도 됩니다. 이것만. 논술만 해도 돼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묻는다면 그 근거 자료는 어디에 있느냐? 40쪽에 있어요. 40쪽 보세요. 40쪽에 하단에 보면 단국대 보이나요? 단국대 두 번째 보면 상담학과 보이죠? 내신 4.99, 일산에 있는 평준화 고등학교예요. 수능 등급이 어떻게 나왔죠? 66366이에요. 자, 66366 나오면 어디 갈수 있어요? 아까 집에 간다 그랬잖아요? 집에 갈수 있어요. 그래서 66366이면 수능을 공부한 걸까요? 안한 걸까요? 안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한국대 논술 붙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밑에 보시면, 서울여대 아동학과 보면 25545 보이죠? 25545. 이게 보이죠? 그 다음에 경기대 보세요. 경기대 보면 54445 보이나요? 전화번호 같은데? 5445. 그 다음에 56444 보이나요? 56444. 자, 그 밑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인하대 보시면 검정고시 돼 있잖아요. 56454 보이죠?
그럼 이거 수능에서 5등급, 6등급 나왔다는 것은 수능 공부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말고 극단적인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극단적인 경우는 이거예요. 국수영에서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 나오고 0, 0, 0 찍은 애가 있어요. 0등급이 무슨 뜻이죠? 원서를 접수 안 했다는 뜻이에요. 원서를 접수 안 하면 평가원에서 고맙다고 한 과목에 8,000원씩 빼줘요. 그건 알고 계시나요? 자, 이 친구가 어디 붙었을까요? 정시로 어떤 대학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죠? 어디 갔냐면 외대 논술로 붙었어요. 여학생이에요. 원서를 안 냈다는 것은 누구의 지지가 있었다? 엄마의 지지가 있었죠. 여학생이 이거 베팅한 거예요. 논술로 가겠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다른 과목 접은 거예요. 그런데 6평을 쳤을 거 아니에요. 고3이었으니까. 고3이었어요. 6평을 쳤는데 국어가 5등급이었어요. 자기는 국어를 해도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국어 접어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국어 책 보지 마라. 그리고 한국인인 척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영어는 3등급이었어요. 왜 3등급이니? 그러니까 실수했대요. 몇 등급 맞출 수 있니? 그러니까 1, 2등급 맞출 수 있대요. 수학도 3등급이었어요. 수학이 왜 3등급이니? 그러니까 평상시에 2등급이었대요. 그러니까 2등급 인정. 자, 이거 2등급 인정. 탐구는 몇 등급이니? 그러니까 5, 6 나온 거예요. 왜 그러니? 탐구하기가 싫대요. 하지 마라. 너는 인문계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두 개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2등급 두 개만 맞아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얘는 6평 이후에 국어책을 없애요. 진짜로 없애요. 원서 접수 안 해요. 사탐 공부 안 했어요. 이 두 개만 했어요. 이 두 개만 올인. 그 논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논술 세 군데 붙었어요. 세 개 붙었는데 얘는 그러면 엄마가 원서를 국어 사탐 원서 안 썼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엄마가 지지했어요. 그럼 엄마는 누굴 믿었을까요? 저를 믿었죠. 저를 믿었어요. 그 엄마하고 저는 어떤 사이인데요?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거든요. 제가 하는 말은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나오면 그냥 재수하게 돼 있어 이거예요. 전 나가면서 에어컨 좀 꺼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재수하게 돼 있어. 어차피 재수할 거 그냥 이번에 남 있고 재수한다고 생각하고 남 있고 두 과목만 공부해. 그리고 두 과목만 공부하면 재수할 때도 유리해. 나중에 재수할 때는 이게 이 국어 수학 영어가 다 되어 있으면 나중에 국어와 사탐만 하면 되잖아. 그리고 그거 안 되면 또 1년 더 하면 되잖아. 생각해보면 국어를 1년 내내 하고 수학을 1년 내내 하고 탐구를 1년 내내 하면 3년 계획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올해 한꺼번에 가야 되니까 그냥 논술 준비해 했는데 얘 붙었어요. 논술 세 군데 붙어서 골라서 외대 갔어요. 전략은 지금부터 세우는 거예요. 어떤 전략? 6평 때까지는 국영수를 포기하지 말고 공부를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6평 때 쳤는데 6평에서 특정한 과목이 3이나 5가 나오면 그는 정시로 못 간다. 그러니까 하나가 그냥 올 2가 나와도 이건 국승세단인데 운이 좋아서 이게 1 나오고 이렇게 나와도 경희대인데 그러면 혹시 하나가 3 나오고 자 이게 뭐 하나가 실수로 4 나오고 2 나오고 2 이렇게 나오면 이건 끝장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뭐 어떻게 해라? 논술을 해야 돼요. 논술을 하면 얼마큼 해야 돼요? 죽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논술을 보험이라고 생각해서 찔끔찔끔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그냥 쉽게 생각해보세요. 우리 수학에 지금 1등급 학생하고 수학에 3등급 학생이 있다고 치면 똑같이 하루에 앉아서 3시간씩 공부를 해요. 그러면 이게 인풋이잖아요. 아웃풋은 어떨까요? 산출치는. 누가 더 클까요? 얘가 훨씬 더 크겠죠. 똑같은 시간을 공부한다면. 그럼 얘는 얘를 따라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많이. 그런데 그러면 전략을 이게 지금 5등급인데 이거 2등급 맞추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도록 해야죠. 그게 낫겠어요? 논술하는 게 낫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접을 과목은 접으세요. 한 과목만 접잖아요. 수학이라 그럼 수학생들 싫어하니까. 자, 어떤 한 과목을 접잖아요. 국어나 수학 중에 어떤 한 과목을 접으면 여기로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죠. 그래서 체제를 맞추는 거예요. 체제를 맞춘 다음에 논술 공부를 하면 돼요. 논술은 얼만큼? 죽도록 하면 돼요. 여기서 죽도록의 정의는 뭐냐면 일주일에 논술 4시간 수업 듣는 거. 그건 누구나 해요. 거기다가 4시간을 더 투자해서 복습을 하면 돼요. 거기까지만 하면 남들보다 비교 우위에 올라가요. 남들보다 나아요. 그런데 올해 연대 논술은 좀 양상이 달라요. 연대 논술을 할 거면 이렇게 하면 돼요. 6평과 9평 때 연대가 10월 달에 시험 볼 때가 있었어요. 연대가 10월 달에 시험 보는 데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11월 달 수능 이후에 봤지만 재작년에는 10월 달에 봤어요. 그때 최저가 있었어요. 6평과 9평에 연대 최저 못 맞췄어요. A라는 여학생인데 못 맞췄어요. 무조건 연대 가고 싶대요. 근데 그 친구한테 어떻게 주문을 했냐면 이렇게 됐어요. 10월 달에 수능이 굉장히 급한데 11월 달에 보니까 그렇지만 연대 논술 치는 그 일주일 동안 너는 수능 공부를 아예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연대 수능 최저 통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일주일 동안 네가 수능 공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능 등급이 갑자기 떨어지진 않는다. 거꾸로 올라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연대 치기 일주일 동안 다 적고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무조건 논술만 해라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내 인강을 다 봐라 그랬어요. 기출문제 다 풀고. 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수능 최저 맞춰가지고 연대 갔어요. 6평과 9평 때 연대 최저 못 맞춘 애가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올해는 최저도 없잖아요. 그러면 연대 논술 볼 거면 한달 동안 올인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대생들 때문에. 성대 논술로 합격한 애들 때문에. 서강대 논술로 합격한 애들 때문에. 심지어 동국대 논술로 합격한 애들, 경희대 논술로 합격한 애들이 있어요.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걔네들이 대학 생활을 해야 돼요. 대학 생활은 어떤 게 대학 생활이죠? 술 마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는 집중하면 이길 수 있어요. 걔네들은 이미 대학물을 봤기 때문에 대학물이 뭐냐면 술이란 물이잖아요.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재수생과 고3은 걔네들하고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걔네들 이상으로 공부를 하고 걔네들이 느슨할 때 치고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요령은 이래요. 무조건 기초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논술은 기초가 있어요. 기초란 과목이 있어요. 그 기초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연대 논술 출제하면 뭘 출제할까요? 수많은 학생들이 볼 텐데 경쟁률은 얼마일까요? 최소한 100대 1. 최소한 100대 1. 최대 300대 1. 그리고 보통 200대 1은 될 것이다 생각해요. 100대 1은 무조건 넘어가요. 그랬을 때 최저가 없기 때문에 다 시험 치러 와요. 다 시험 치러 오면 어떻게 가려낼까요? 가려내는 방법은 많아요. 첫 번째, 제시문을 하나 더 던져줘요. 영어 제시문. 영어로 쓰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독해는 정확히 해야 돼요. 다음 두 번째, 자료 해석을 어렵게 낼 거예요. 자료 해석을. 자료 해석에서 차이 나요. 그래서 자기는 연대 붙겠다 그러면 통계 자료 해석을 열심히 하시면 돼요. 통계 자료 해석을. 이걸 퍼펙트하게 인과관계, 상관관계, 실험 설계. 이걸 명확히 알면 돼요. 이것만 명확하게 알면 연대 자료 해석은 쉽게 할수 있어요. 자, 이 강의는 제가 찍어놨어요, 이미. 인강에서. 스텝 1의 2권입니다, 2권. 그래서 2권을 완벽하게 이해하면 돼요. 2권은 논리학과 통계 자료입니다. 논리학과 통계 자료. 그래서 2권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완벽하게 외우면 돼요.
8개 강의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스타트한다 그러면 이걸 보십시오. 이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아예 논술이 노베이스다. 그러면 1권부터 봐야 돼요. 빨간 책 1권. 1권은 글쓰기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논술을 작년에 해봤다. 그리고 잘한다. 그리고 나는 논술을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들었다. 그럼 논술 웬만큼 쓴다 그러면 2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논술 준비를 하시면 연대 논술은 웬만큼 승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연대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올해 최대의 기회예요. 작년까지는 뭐가 있었어요? 수능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수능 공부 못하면 아예 지원을 못했어요. 얼마 정도냐면 그냥 원서 접수한 애들이 60대 1이에요. 60대 1인데 경쟁률이 60대 1, 70대 1이에요. 그런데 시험장에 나타나는 애들은 12대 1이에요. 안 나타나요. 연대가 뭔가 봐요. 집에서 뭔가 봐요. 안 나타나요. 원서 접수하고 안 나타나요. 수능 체제가 통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질 경쟁률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는 온 거예요.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내신 또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연대 갈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정시로 갈 수 있는데 정시로 가려면 몇 개 틀려야 돼요? 틀린다는 생각하면 안 돼요. 틀리면 안 되는 게 연대예요. 몇 개 틀리면 안 돼요. 일단 그래서 정시에서 몇 개 틀리면 끝나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종을 갈 수 있느냐. 이미 내신 망가졌잖아요. 학종을 못 가요. 그럼 이제 연대 가는 방법은 다시 태어나거나 논술로 준비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기회는 온 건데 왜 기회를 왔다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마지막이에요. 내년 되면 지금 607명 뽑는데 내년 되면 380명 뽑아요. 줄어들어요. 그 내후년에는 입시 요강 발표도 안 했어요. 논술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올해가 어쩌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덤벼야 돼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그래서 아예 준비한다면 연대 논술부터 세팅해서 준비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논술 강사라서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떤 놈이 될지 몰라요. 진짜 어떤 놈이 될지 몰라요. 물론 이렇게 글을 보면 가능성이 있구나 없구나는 알아요. 가능성 없는 애들은 빨리 이야기해 주겠죠. 연대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죠. 근데 이제 가능성이 있으면 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연대 준비하면 됩니다.